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What this 하면 되죠. 잠깐만요. 시험 좀 쳤고요. What's this? 오케이. 그래서 What's this 어떻게 써요? ES 이렇게. 오케이. 자, 아깝네요. I예요. This 그러니까. 자, what's this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wha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what is this고요. what은 무슨 뜻이에요? 무엇? this는 무슨 뜻이에요? what is this가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뜻이면 this는 무슨 뜻이겠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this는 이것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this는 어떤 때 쓰느냐? 가까이에 있는 한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런 거야. What's th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What is this? What's this?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그것은 바람합니다. 이러네요. It's a banana. 어떻게 써요? 그렇죠. It's a banana. It는 또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 맞습니까? 오케이. 자, on은 하나란 뜻인데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한 개를 얘기해줄 때는 한 개라고 밝힌대요. 그래서 It is a banana를 우리말스럽게 뜻을 쓰면 그것은 바나나입니다. 이지만 영어스럽게 뜻을 쓰면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입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개수가 한 개면 한 개라고 꼭 밝혀줘야지 속이 시원하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바나나는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무엇 바나나? 서로 어울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나란 대답을 듣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뭐를 사용했어요? what을 사용했죠. 무엇이야? 무엇이니? 그랬더니 그건 바나나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말도 똑같죠. 자, 그 다음에 it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it is a banana가 그것은 바나나 하나의 바나나입니다. 라는 뜻이면 it이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이겠죠. 그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비동사 뜻은 뭐가 있다? 두 가지 뜻 뭐가 있다? 이다와 있다. 이다로 쓰일 때도 있고 있다로 쓰일 때도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다일까요? 있다일까요? 이다겠죠. 그래서 누가 선생님이 이걸 보고 누가다라 그래. 누가다. 누가 그것은 뭐다? 하나의 바나나이다. 요것만 하면 하나의 바나나인데 얘를 붙이니까 요렇게 합쳐져서 바나나이다란 말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또 물어봐요. 그렇죠. 다음은 It's a banana. 또 이거 뭐니? 그렇죠. What's this? This 어떻게 쓴다고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 몇 개를 가리킨다고요? 어디에 있는 한 개? 그렇죠. 가까이에 있는 한 개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 이거 뭐야? What's th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얜 대답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 이것은 뭐다? 했지만 그것은 뭐다라고 했대죠. 그것은 영어로 뭐였더라? 이시였죠. 이거하고 그건 좀 달라요. 조금 달라. 어느 게좀더 짧고 간단해요? this가 짧고 간단해요? it이 짧고 간단해요? 그래서 this를 사용해서 물어도 대답할 때는 this is가 아니고 it is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더 간단하기 때문에 편한 게더 좋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요는 뭐고 what's this였고 이번에는 파인애플이에요 이러네요. 그렇죠. this는 it이 됐고 여기에 있던 is가 그대로 내려오죠. it's a pineapple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러면 피네플 같아. 핀플이야. 핀플. 핀플이 아니고 파인애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줘 하려니까 소리 안 나는 이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무슨 소리예요? 파인. 에 소리가 안 보이는데 그 다음 나와야 될 APPL이죠. 파인애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소리가 뭐고? 파인. 얘는 파인애플. 그러니까 자, 하나의 파인애플이란 뜻이죠, 이거? 그러면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무엇과 what과 어울리죠. 그래서 what is this? 했더니 it is. 하고 what에 대한 대답, a pineapple. 이렇게 하네요. It's a pineapple. pineapple.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까이 있는 한 개가 뭔지 궁금하니까 뭐라고 물었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What's this? 라고 물었죠. What's this는 뭐의 줄임말이다. What is this? 했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this 대신에 is고, 그 다음에 묻는 말 is it이 와야 돼요? it is가 와야 돼요? It is가 대답하는 말이에요? Is it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It is. It is 줄여서 it죠. 그 다음에 키위가 한 개니까 뭐라 그래요? It's a 키위. 키위 어떻게 써요? 그렇죠. 뭐 소리 나는 대로 썼네요. 키위.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이 소리 내고 있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s this? It's a kiwi. 그 다음에 단어 시험에서 딸기가 나왔는데, 딸기 좀 어려웠죠, 그쵸? 딸기 소리가 뭐예요? 스트로베리죠. 스트로베리 이렇게 되죠. 스트로베리. 그럼 어떻게 쓸까요? 에이는 가지고 있는 소리 였는데요. 이에하고 똑같나요? 아닌데요. 얘가 이 소리 냈어요. 네, 그 다음에. 자, R 두 개고요. 이래야지 얘가 무슨 소리? Berry. 그 다음에 straw 할때 조심해야 될게 바로 얘입니다. AW가 O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연습 좀더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배는 뭐예요? 배. Pair. 어떻게 써요? 그렇지. EA가 뭐나 뭐가 된다 했어요. 이나 에 되는데 여기서 뭐 됐어요? 에 됐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재우.